와, 모르면 잡초, 알면 보약 약초라고요? 이 뿌리가 무엇이길래? 오늘 한번 이 뿌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초꾼 흑돼지. 오늘은 어느 한 좋은 약초, 뿌리 약초를 찾아서 한번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요, 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가지고 한참을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오늘 찾고자 하는 약초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초를 겨울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싹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겨울에 싹대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찾기 쉬운 방법을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산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요, 2월 오늘이 4일. 지금 양재 쪽에도 여기는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찾아서 올라가 가지고요, 그 싹대는 어떻게 생겼으며 뿌리는 어떻게 생겼고요, 그에 대한 효능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상세하게 오늘 제가 아는 만큼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르겠습니다. 이제 오르다 보니까 하나 보이네요. 이게 다람쥐 양식 같아요. 밤 송이 안에 밤이 들었어요. 다람쥐 밥이죠? 다람쥐 먹게끔 이렇게 두고서 산을 오르겠습니다. 이 약초는 이제 제가 이제 산을 오르면서 이제 제 아는 그만큼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약초가 무엇이길래 요즘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약초는 악성 종양 세포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능이 있으며 골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항골다공증 효능도 있습니다. 항염증 효능이 있어서 위염, 위궤양, 관절염 증상을 낮출 수 있는 효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뿌리를 찾으러 갑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힘을 솟게 하는 효능, 남성 정맥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통증을 낮춰주는 효능, 기력 향상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뿌리의 약초는 보약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뿌리가 상당히 대우를 받고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올라가서 양지 바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을 소개해 봅니다. 산을 오르는데 이 뽕나무 이 저 고사목에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버섯은 털목이 버섯이라고 하거든요. 털목이 버섯. 이 버섯은 상당히 맛이 있고요, 효능도 좋고요,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털목이 버섯이거든요. 이 털목이 버섯 이 산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무조건 가져오세요. 가져오셔가지고 뭐 된장을 끓인다든가 또 찌개를 한다든가 이런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요,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털목이버섯, 뽕나무에 고사목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참 자연은 참 신비하기도 하죠. 네. 야, 굉장하네. 오우,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여기는 다 깔려있네, 깔려있어. 응? 아니, 어째 이렇게 많을까? 응? 야, 굉장하네. 응? 저 위로도, 이게 다, 야, 이거 뭐, 귀하다가 하는 이 약초가 이렇게 번번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는 이제 땅이 얼어서 채취를 못하고요. 야, 이놈하다. 이게 우슬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좋은 약초인데요. 잡초 안에 이렇게 깔려있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잡초예요. 아시는 분들은 약초지만 모르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잡초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겨울에 쌀대가 이렇게 있을 때 잎이 없을 때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씨도 이렇게 이렇게 달려요. 쭉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옷에 막 달라붙거라거든요. 이게 귀찮기는 하지만 좋은 약초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많죠? 자, 이 이제 뿌리의 정체 알아보기 위해서. 자, 한번 올라갑니다. 이야, 대단히 그 세력이 좋은데요. 얘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요 마디가 요렇게 소 무릎 마냥 이렇게 통통합니다. 그죠? 이렇구요. 이렇게 이제 얘들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면 다복하게 이렇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땅이 얼어서 이렇게 한번 캐서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양지바른 곳에 가서 먼저 제가 뿌리와 이 싹대에 올라오는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우슬은 새 무릎처럼, 소 무릎처럼 여기가 이제 마디마디가 생겼다고 해서 새 무릎지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 선조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약초를 활용을 해 오셨겠지만은 요즘에 와가지고는 더 좋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 우수를 가지고 관절 약이라든가 관절염의 치료제로서 상당히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생겼고요. 또 자연산 우수는 이렇게 만나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채취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은 산이나 이제 이런 데로 들어오면 이렇게 세력이 좋은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얼고 이렇게 해서 녹질 않아서 지금 채취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지바른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서 그의 정체를 한번 뿌리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양지 바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 양지 바른 곳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저기한 곳을 찾으러 다니다 보면 아쉽겠습니다만은, 아, 오늘은 뭐 제가 채취를 해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요. 소개를 하러 올라온 곳이니까, 한번 이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양지라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아, 우수는, 아, 소 무릎처럼, 아, 이렇게 메디가, 이 메디가 상당히 굵고요. 그리고 얘들은 둥근 편이 아니고요.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각을 이루고 있고요. 얘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그 겨울에도 이렇게 싹대가 붙어서 있습니다. 이제 씨앗이 달려 있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씨앗은, 자, 이제 뿌리가 나왔어요. 어, 이렇게 얼어서 안 떨어지네요. 그러면 한번 털어볼까요? 뿌리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얘들이 이제 새순이 이 온 땅 쪽에서도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죠.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네. 줄기는 이렇게, 아, 네. 소 무릎처럼, 무릎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줄기는 각을 이루고 있고요. 아, 또 뿌리는, 아,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얘들도 이제 뿌리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어, 상당히 세력이 좋았을 텐데요. 땅이 얼어서, 어, 이렇게 지금 캘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이 약초의, 아, 줄기와 뿌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아, 자세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아, 제가 오늘, 아, 이 땅이 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도 양지 바른 곳을 찾아왔으나, 아, 얼어서 캘 수가 없네요. 그러나 먼저 이 정도로 캐가지고, 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아, 희망이 됩니다. 자, 이 한겨울에 온 땅에서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 대단합니다. 아,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아, 상당히 세력이 너무 좋죠? 아, 여기도 어렵지만은 한번 제가 한번 캐볼게요. 자, 캐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얼었네. 얼었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싹대를 이렇게 전지가위로 자르고요. 뒤를 치우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얼었다. 오, 오. 아, 얼었어도 할 수 없겠지. 아, 큰일 났네. 오. 아, 깜짝 놀랐네.
세력이 좋은 아이들을 캤더니요. 이거 보세요. 굴러가지 마. 요. 이렇게 하나만 캐도, 이렇게 왕성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얼어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 식물은, 이제 채취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뿌리 약초를 한여름에 싹대를 막 올리고, 꽃이 피고, 씨를 막 달고 했을 때, 뿌리를 캐면 약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뿌리 약초는 처서가 지나고, 모든 그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족 번식을 하고서, 물을, 약성을 뿌리로 내려서, 뿌리로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채취를 해야 이 뿌리가 통통하고요. 뿌리의 약성을 가지고 있지요. 얘들이 그 종족 번식을 하려고 싹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새순이 요만큼 올라와도 새순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도 괜찮고요. 너무 올라와서 이제 줄기가 한참 막 올라오고 했을 때는 채취하면은 뿌리 약초는 약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뿌리에 있는 약성을 전부 그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약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처서가 지나서, 이제 3월 달까지, 늦게는 이제 4월 달까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채취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이거를 캐서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전혀 약성을 그렇게 크게 보실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은 좀 아셔야 되고요. 또한 이 약초는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때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채취를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초는 먹는 것보다 어떠한 때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술이라는 이 보약입니다. 이게 보약이에요. 보니까 약성도 그렇게 좋고요. 효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 보약은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땅이 녹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시고요. 또 늦가을에 이렇게 잎이 다 지고 이랬을 때 채취를 해서 또 이거를 생재로 하는 것보다는 건재로 잘 말려서 건재로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약성이 더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뿌리 약초는 그냥 생재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건재로 잘 말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이렇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약초꾼 흑돼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